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인 1테라비트 8세대 V낸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 7세대를 출시한 지 1년 만인데요. 스마트폰이나 PC에 주로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난 7월에 마이크론이 232단 이 제품 양산을 발표하면서 이 200단 고지를 처음 넘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이상을 출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낸드 시장 점유율을 33.3% 수준인 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견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편 전날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다시금 회복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성장이 더딜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런 초격차 기술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옵션을 연기했던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이 콜옵션을 다시 행사하기로 번복했습니다. 이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천억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이 RP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국내 대형 은행이나 이 보험사들이 매수했거나 매수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콜옵션을 연기하면서 국내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이어서 정부 책임론으로 이렇게 불똥이 튀자 부담을 느낀 흥국생명이 입장을 번복한 걸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 보험사들의 이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번복으로 이 보험업계가 안정적으로 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K케미칼이 기업 설명회에서 3분기 실적과 함께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9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교해서 54%가량이 감소를 했고요. 매출도 1년 전보다 16%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 이런 상황에서도 코폴리에스터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에 세계 1위의 코폴리에스터 생산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에코 트레지션, 이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이 화학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또 2030년까지 이 매출 2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SK케미칼의 실적과 함께 이 중장기 전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현대홈쇼핑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 이상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보여줬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340억 8,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3%가량이 늘어났고요. 역시나 매출도 1.8%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회사인 현대 LNC의 영업이익은 19억 원에서 7억 원으로 65%가량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현대 렌탈케어는 36억 원 적자에서 4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해서 렌탈 자산 원가와 폐기 손실 비용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자회사의 호조에 힘입어서 현대홈쇼핑도 올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